먹어야지. 아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 아 죽어라, 죽어. 아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빨리 죽어. 죽어. 아 역시 살력이 최고 재밌다니까. 자 한 대, 두 대, 세 대. 좋았어. 예전에는 열 대나 때려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 대만 때리면 잡을 수 있네. 좋아. 한 대, 두 대. 좋아서 크리티컬 터졌다. 개이득. 한 대, 두 대. 아, 잡았다, 잡았다. 자, 다음 몬스터 간다. 요시, 요시. 뭐야? 여님 제자님 스틸 노노. 노노 세상에 그런 거 없음. 아, 기다려. 요시. 어 뭐야? 저 사람은 한 방에 잡네. 님님님 렘 몇심? 요시. 님님 렘 몇심? 저요? 네. 저 렘 10이요. 10? 저 30인데. 네. 저 30인데 세 대 때려야 잡는데 님은 어떻게 10인데 한 대 때리면 잡아요? 요시, 요시. 어 뭐야? 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건 말이죠. 아 영업 비밀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 안 알려줘. 와! 야! 여기 내 자리임. 어, 요시. 아, 내가 사냥하러 온 데란 말이야. 요시. 아이, 뭐 다 가져가네 진짜. 아이, 요시. 못 해먹겠네. 아이, 내가 너 기억해준다. 기억하던지. 아이, 누가? 아이, 나보다 레벨도 낮은 애한테 스틸 당하고. 아, 이거 완전 망겜 아니야. 아유, 안 해, 안 해. 메이플 스토리 메메메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메메메메이플. 아 오늘 집 가서 메이플 메이플 아주 좋아. 메이플 메이플. 아이 아야 아이 아 아 퉁퉁아 안녕. 어 안녕. 아 퉁퉁아 너 요즘 그 유행하는 그 게임 아니? 어 너 혹시 그 게임 아니? 그래 메이플 스토리 메메메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아유 재밌더라고 그거. 며칠 전에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있지. 어 너 메이플 랩 몇인데?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랩은 15지 오. 아 나는 랩 10밖에 안 되는데. 아유 쪼렘 녀석이. 아유 아 그래도 메이플은 말이야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애들 안녕. 어, 늑대 안녕. 안녕. 아, 야, 있잖아. 내가 어제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뭔데? 어, 무슨 일인데? 야, 어제 메이플 알지? 어. 어. 야, 내가 메이플 레벨 30인데 어, 어제 레벨 15렙짜리한테 쪼렙한테 당했어. 뭘 당했냐고? 스틸 당했어. 어? 어? 15라면 그거 어 어? 나 어제 15 찍었는데 너 설마 어제 어 지존 태택 만났니? 닉네임이? 어 맞아. 혹시 설마 그게 맞아 너야? 맞아 그거 야. 나야. 야야 근데 너는 어떻게 골렘을 한 방에 죽이고 나는 한 방에 못 죽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레벨도 내가 더 높은데. 아이 그때는 그걸 모르나 보구나. 메이플은 말이야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메이플은 말이야 현질이 중요하지. 난 오. 엄마가 부자라서 엄마가 현질하라고 150만 원 줬어. 그래서 나 템 됐다 좋다. 넌 못 이겨나. 우와 부럽다. 고참 부럽다. 나도 태택이 물건 좀 뺏어가지고 나도 좀 세지. 맞아 맞아. 퉁퉁이도 한 100만원 정도 질렀을걸? 내가 해줬어. 부럽다. 야, 퉁퉁아 오늘 끝나고 그 경험치 2배 이벤트 있는데 어 사냥하러 갈래? 아유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아 좋았어 좋았어. 우린 세네 금방 랩업 한다고. 얘들아 나도 끼워주면 안 돼? 어? 어 퉁퉁아 얘가 껴달래. 어디 현지도 안 한 녀석이 말이야. 아, 니 템 끼고 사냥하러 다니면은 말이야 하루 반나절 걸린다고. 우리는 그냥 쓱쓱쓱 하면 다 잤는데 너는 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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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날 그래야 된다고. 안 돼.
알았어. 까남들이 녀석. 나도 엄마한테 현질해달라 그럴까? 에이, 그래도 엄마가 당연히 안 해주시겠지. 메이플한다 메이플 두 배 이벤트 빨리 사냥하러 가자 두툼아. 얘들아 어? 아니, 나도 껴주면 안 돼? 널 껴달라고? 어 나도 에이. 껴줘. 그러면 넌 특별히 친구니까 껴줄게. 그 대신 아이템이 굳으니까 너무 못 죽이면 말이야 우리가 강제 퇴장시켜버릴 거야. 강퇴. 어 알았어. 나 열심히 한번 사냥해 볼게. 그래 못 죽이면 내가 널 죽일 줄 알아. 알겠지? 알았어. 빨리 가자 PC방으로. 가자. 우리가 좋아. 오늘 학교도 끝났으니까 게임이나 한판 해볼까? 오늘 태택이랑 어? 퉁퉁이도 들어온다 그랬지? 좋아 같이 해야지. 아이 오랜만에 메이플 좀 한번 해볼까? 자 안녕 태택아. 왔냐? 오늘 확실하게 준비해서 왔지. 오늘 좋아서. 중요한 날이잖아. 아 그치 오늘은 한 5렙 정도만 딱 높이고 바로 끄자고. 알겠지? 그래 좋았어. 가볼까? 어 뭐야? 애들아 어? 뭐야? 나도 파티 좀 껴줘. 아 퉁퉁 어떻게 할까? 아 얘 근데 너무 약할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좀 봐. 아이고 아니야 나도 할 때는 하는 놈이야. 사장 꽤 잘할걸. 같이 하자. 얘도 랩 몇인데? 나 30이야 30. 30? 어, 우리보다 15렙에 더 높잖아. 그러네. 그래 나 레벨 높아. 사장 잘해. 아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끼워주는 대신에 너 얼마나 잘 자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걸 해보자고. 일로 와봐. 테스트? 아 테스트 좋지. 맞자. 왜 안 올라가지네 이거? 어휴 됐다. 한번 잡아봐 한번. 내가 한번 잡아볼게. 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아우 답답해. 이런 잡몹도 한 방에 못 잡으면 어떻게 널 데려가? 삐삐한. 봐봐. 오예. 우와. 예. 우와. 예. 얘들아, 나도 껴줘 제발. 안 돼, 넌 너무 약해. 야, 태태가 우리 보스나 잡으러 가자. 그래, 너는 뭐 달팽이나 잡아라. 가자. 내가 더 레벨 높은데. 안해, 망해. 아니 분명 난 레벨 30인데 쟤들은 10이고 근데 캐시 때문에 내가 몬스터를 못 잡고 쟤들은 잡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안 되겠어. 나도 현질을 해야겠어. 엄마 폰 몰래 가져서 나도 현질할 거야! 늦대 녀석은 공부는 잘하고 있을려나? 엄마 왜 그러니? 나 전화 좀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잠깐 핸드폰 좀 빌려주라. 너 엄마 폰으로 이상한 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나 지금 그 선생님한테 잠깐 전화해야 되는데 숙제 때문에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고 있어. 수상하지만 빌려주는 거야. 금방 갖다 줘? 고마워. 그래 아들 엄마한테 뽀뽀 안 하니? 다 다음에 할게. 매정한 것? 좋았어. 이제 엄마 폰도 빌렸겠다. 이제 캐치샵에 들어가 볼까? 자 충전 일단 하고 캐치샵 들어가야지. 아 드디어 이제 캐치샵에 들어왔다. 자 이제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지. 자 일단은 캐시 취향 아이템. 와 현금 2천만 원? 와 되게 비싸네. 이거는 좀 그렇겠다. 너무 비싸다. 이거는 중급자 무기. 와 현금 50만 원? 아, 애들 따라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일단 딴 것도 좀 둘러봐야겠다. 아 사신무 무기 현금 100만 원. 와 멋있긴 한데 왜 이렇게 비싸지? 자 빛나는 크리스탈 검 현금 30만 원.
하다당 10만원인가 크리스탈. 아무튼 다음거 봉인된 주문서 현금 4,900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4,900원이지. 다음거 매수 1,000만원당 현금 5만원?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일본도 세트 현금 200만원. 와 이거 고수들이 끼는건데 엄청 멋있던데. 아 이것도 하나 사고싶다. 그리고 전설의 레전드 갑옷 현금 400만원?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나도 이거 사고싶은데. 이거 테테이가 끼는 갑옷 같은데. 아이 나도 사고싶다. 그리고 용의 포션 개당 2만원. 와 용의 포션 이거 다 있으면 완전 짱세질텐데. 어쩌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친구들한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현질해야겠구만. 자 일단은 그래 갑바부터 사야지. 그래 전설 레전드 갑옷 이 불꽃 갑옷으로 사야겠다. 자 일단은 엄마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자 이거 다 내가 산 다음에. 좋았어. 자 이거 내가 다 껴주고. 400만원짜리라 그런지 방어력이 엄청난데. 그리고 포션도 개당 만원. 개당 만원에다가 용의 포션 개당 2만원. 좋아 이거 다 사야겠다. 다 내가 사가지고 먹어주겠어. 좋아 이 포션만 있으면 사양터에서 죽을 일이 없을 거야. 자 그리고 중급자 무기 이건 필요 없고 타신수 무기 이것도 필요 없고 크리스탈 검도 필요 없고 주문서도 필요 없어. 역시 내가 필요한 거는 가장 비싼 일본도 세트지. 자 뭐 살까? 역시 남자는 검은색이지. 자 좋았어. 자 이제 완전 짱짱 이제 포션도 있고 있으니까 완전 짱세겠지. 자 이제 캐시샵에서 나가서 애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러 가야겠다. 야 오늘 몬스터들 왜 이렇게 세? 나 체력 없어. 나 피 없어. 죽겠다. 살려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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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살려줘. 뭐야? 늘 사야하고 있었어? 아니 늑대야. 너 그 갑옷은 어디서 났냐? 그거 엄청 비싼 건데. 어디서 나긴 우리 엄마가 사줬지. 뭐? 아니 이거는 전설의 레전드 갑옷 중 하나인 용의 전사 갑옷이잖아. 야 저거 저거 진짜 배추님 몇 장으로 안 되는 거야. 저거 진짜 비싼 거야. 레전드 갑옷 시리즈 중에서 제일 비싼 갑옷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걸 구했지? 그리고 뭐 이거는 본 적 있나 모르겠네. 저거 전설의 사무라이 명도잖아. 이럴 수가. 그걸 심지어 진짜... 이거 주문서까지 발랐어. 번쩍번쩍하다고. 뭐 사냥하는 건 한번 보여줄까? 평타가 날렵해. 무슨 달팽이 잡듯이 잡잖아. 뭐 이 정도야 껌이지 뭐. 와 너 대단하다. 너무 약한데 다른 몬스터 없나? 우와 나 저렇게 세주고 싶다. 2층을 순식간에 다 잡았어. 야 빨리 올라와. 내가 잡아줄 테니까 내가 쩔어줄게 쩔. 어때? 우와 대단하다 진짜로. 야 3층부터 한 번에. 우와 너 이렇게 센 거 처음 봤어. 자 그리고 4층 몹도 한 번에. 이야 와 스플래시 5층... 데미지 있어서 위에까지 잡아. 5층 몹도 한 번에 슈슈슈. 이야 엄청나잖아. 우리 다 같이 사냥해주라. 그래 이맵 말고 더 센 맵 가자. 내가 쩔어줄게. 와 좋았어 그래. 좋았어 쩔이다 쩔. 가자 역시 캐시가 짱이라니까. 애들이 쪽을 못 쓰네. 몬스터도 한 방이고. 늑대형. 역시 캐시가. 늑대형. 엄마. 늑대야. 엄마 휴대폰 빌려갔으면은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놔뒀더라. 글쎄 내가 좀 이따 한번 찾아볼까. 나 잠깐만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줘. 그래. 늑대야 뭐 이 휴대폰 이상한 거 아니지?
너 또 저번처럼 너 휴대폰은 성인인지 간 거 아니지? 엄마 아니, 아니, 거기서 좀 해봐야겠어. 이거 뭐야? 공이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900만 원! 야! 너 900만 원 어디서 썼어? 이거 누구 뭘로 결제한 거야? 어? 이 자식이 게임에다가 현질을 해! 빨리 이거 빨리 이거 환불해!